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며 전주시가 600대 가까운 법인 택시 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3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감찰에 180억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시민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밝힌 택시 감찰와 보상금 지급 계획.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3,858대 가운데 58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10년에 걸쳐 이들 미원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한 대당 2,9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연말 안에 60대의 감찰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코로나와 승객 감소로 해서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감찰 보상으로 해서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하지만 10년간 180억의 보상금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면허 반납을 보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없어진 건 시민이 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전주시내 택시는 1990년 2천여 대에서 95년에 3천여 대로, 2006년에 4천 대로 몸집을 계속 키웠습니다. 97년 동계 유대회 개최와 도시의 성장을 이유로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면허를 무료로 발급해줬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막대한 재원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납부한 돈이 없거든요. 업계가 자율적으로 택시를 감찰하는 게 맞지, 전주시가 100억, 200억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상 낭비 소지가 아주 큰 거죠. 게다가 현재 법인 택시 1,500여 대 가운데 397대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 감찰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과 다름없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득이 감찰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